예, 오늘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많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는 다릅니다. 국정 어떤 철학이 규제 개혁, 특히 민간 경제의 어떤 활성화라는 어떤 그런 국정 철학이 확고하고,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말씀하셨던 저희 국민의힘이 이것을 주도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부, 어떤 정당에서도 당이 먼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이런 어떤 정책이 산하에 조직을 만든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리걸 서비스 규제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련해 주신 우리 한부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정부에 나온 우리 정혜진 팀장님과 여성 이름이지만 박병순 우리 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리걸 서비스가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보면은 미국은 이미 이런 어떤 그 리걸 서비스에 관련된 AI를 적용해서 클리오라든지 많은 유니콘 기업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니콘 신주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주에서는 AI를 활용한 판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걸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들의 이건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소송 내지는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법률 서비스를 빨리 받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예를 들어서 많은 문제가 제거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소송의 지연, 재판의 지연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리걸 서비스의 단순한 어떤 스타트업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법률 시장 전체에 이런 어떤 기술이 적용됐을 때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획기적인 저는 변화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판 지연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게 지금 법률 서비스가 지금 국내화돼 있지만 이거 언젠가는 완전히 글로벌하게 지금 풀릴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이 법률 시장에 AI가 자꾸 들어가서 법률 기업, 특히 관련된 기업이 해외에서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설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단순한 어떤 로또 개별 어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리걸 서비스에서 빨리 이런 어떤 AI 관련된 이런 기술이 적용돼야 될 시점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오늘 우리 한복희 의원님께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최근에 변협 회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변협 회장단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네이버 등에서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 중심으로 로또과 같은 스타트업의 어떤 이런 어떤 기업을 좋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을 변협 등과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